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해 150명의 희생자를 낸 젊은 윙스 여객기 사고 조사 결과,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추락시킨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였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어제 발견된 사고기의 음성 녹음 블랙박스에 담긴 조종실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발표한 정황에 따르면 기장이 부기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조종실에서 나갔고 부기장은 여객기의 하강 버튼을 눌러 고의적으로 비행기를 하강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직전 조종실 밖에 있던 기장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시 조종실 안에 있던 부기장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이 조종실을 나가고 나서 부기장은 비행기가 지상에 충돌하기 전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호흡 소리 역시 정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부기장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부기장은 독일 국적의 28살 안드레아스 루비트로 그는 2013년 9월 젊은 윙스 항공사에 채용됐고 지금까지 비행 시간은 630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 당국은 부기장이 테러와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테러 공격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기장의 자살 행위였느냐의 질문에 자살을 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한다면서 자살의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추락 충돌 직전까지 추락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항공사 측은 조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루비츠의 의료 기록 등 모든 면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Nets, so here, 이 소식을 접한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이번 사고가 테러와 연계됐다는 단서는 아직 없다면서 부기장의 인적 사항과 배경 등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FBI도 프랑스 항공 사고 조사 당국과 함께 여객기 사고 조사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